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생일 선물 언박싱 날입니다. 제가 얘네들을 진짜 한 번에 풀어보고 싶어가지고 엄청 기다렸거든요. 일단 차근차근 뜯어볼까요?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르글로우 선글라스인가 봐요. 짜잔! 나 이런 건 유행일 때 아니면 언제 써보나 싶어가지고 이제 친한 언니, 윗집 언니에게 사달라고 이렇게. 되게 귀엽네요. 자, 첫 번째 선물. 그리고 엄마!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제가 미리 뜯었어요. 우산이에요. 우산인데 이렇게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보관이 가능한. 약간 양산도 되는 느낌인 것 같아서 안에가 다 까맣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하면 되는 겁니다. 왜? 관심 있어? 너에게 물들어라고 적혀 있네요. 이거 조명이었던 것 같아요. 오로라 조명? 오, 뭔가 실제로 약간 오로라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얘는 친구가 소품샵에서 사준 거였는데 마우스 패드예요. 귀엽죠? 제가 안 그래도 마우스 패드를 좀 오래 쓴게 있어가지고 좀 바꿔야 될것 같았는데 딱 좋은 선물을 받았고, 스티커 3개. 귀엽죠? 도장인데 이게 뭐냐면 이거 이게 되네 도장이래요. 여기에 이게 되네 이렇게 적혀있고, 이게 되네. 보이나? 자, 이제 얘를 한번 열어볼까요? 사실 얘는 영상에도 한번 나왔어요. 제가 이미 오픈을 했던 아이기 때문에 약간 주작 같을 수 있지만, 열어서 주머니에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냐면요, 바로 저의 지갑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게 진짜 되게 오랫동안 저의 위시템이었는데 이번에 생일 겸 제 스스로에 대한 선물 겸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안에는 이렇게 입니다. 그리고 있고, 바로 뒤에 있던 얘도 열어볼게요. 제 브랜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디베로 선글라스 템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번에 생일로 엄마가 사준 건데요. 왜 이래? 예쁘죠? 되게 딱 정석 선글라스 느낌인데 뭔가 제 얼굴형에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빨간 박스. 나이키. 이것도 저의 되게 오래전 위시템이었어가지고. 대박.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우와. 대박, 너무 예쁘죠? 제가 나이키 신발이 하나도 없는데 제 첫 나이키. 열어볼게요. 뭐지? 살짝 무게가 있는데, 아! 여기 이렇게 적혀있네요. Happy Molly Cereal Cup. 제가 한동안도 아니고 지금도 그린 요거트에 되게 빠져서 살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 제 친구가 여기에 그린 요거트를 담아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 귀엽다. 어머, 나 잠든 건 상태 아니야? 자, 얘는 또 뭘까요? 템버린즈라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 핸드크림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넣는 거니? 이건가? 아, 여기다, 이거. 네, 해피 버스데이 카드가 왔고요. 템버린즈의 핸드크림이에요. 되게 예쁘다. 무슨 향일지 사실 한 번도 안 맡아봐가지고. 000. 근데 벌써 향이, 오, 되게 진하다. 오! 우와! 와, 진짜 향수 같아. 겨울에 쓰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앞에를 다 뜯어버려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네. 우와, 뭐지? 근데 박스가 되게 예쁘다. 이거 완전 귀엽다, 이거. 엄마! 아, 컵이구나. 어머, 내 방이 다 비치네? 세상에. 이렇게까지 반짝반짝 할 줄이야. 이건 이제 적혀있듯이 코닥 카메라, 코닥 필름 카메라를 선물을 받았는데요.
이건 이제 제 사촌 오빠가 저에게 선물을 줬는데 제가 23년 살면서 사촌 오빠한테 선물을 받아본 게 처음이라가지고 그 장난감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되게 꼬짝하게 생긴 그걸 선물을 받았는데 이렇게 필름도 들어있고 되게 귀엽다. 엄마 짱 귀엽다.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먼저 하지? 자, 닥터 마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첫 닥터 마틴이거든요. 사실 얘도 두 번 신고 나왔어요. 그렇지만 얘도 생일 선물이니까 함께 오픈을 해도 문제가 없겠죠? 짜잔, 샌들이에요. 샌들. 저는 페이턴트를 선물 받았는데요. 이게 원래 그냥 무광도 있는데 무광은 이렇게 옐로우 스티치가 없는 버전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닥터마틴 하면 옐로우 스티치가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광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조금 내기 귀찮으니까 이제 마지막 아모레 퍼시피 박스로 온 건데 이거 제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오늘의 마지막 박스입니다. 어? 여기도 뭐 있네? 아 이게 무슨 샘플이었나? 포장으로 온 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열려져서 온 게 하나가 있는데 아 리필이네요? 리필 이게 이제 틴트. 오 뭐야 이렇게 열리네? 여기 가운데서 이렇게 나오네. 오 완전 매끈매끈하고 어머 여기 레터링이 여기에 들어가는군요. 짜자잔. 오 네 이런 색깔이네요. 살짝 톤 다운된 핑크 정도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의 이번 생일 언박싱이 끝났는데요. 제 눈앞은 지금 박스들로 난리가 났어요. 얼른 정리를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애플하고도 인사해줄래? 안녕. 안녕.